자,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, 그러면. 질문 전에 제가 인천 얘기 잠깐 한번 할까요? 경기도를 이기면 저는 승리라고 봐요. 인구로도 1,400만 4분의 1 넘었거든요. 거기에 시장 군수도 있으면 3명이나 됩니다.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인천이 박빙 열세이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이긴다면 대승이 됩니다. 나는 인천을 이기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충청도 기분 좋게. 그래서 인천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막가리 수준을 좀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. 인천을 이겨야 제가 명분이 삽니다. 일단 개항에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할 텐데 다른 지역 지원도 좀 해야 되잖아요. 아니 저 정도면 됐어. 반대 가서 좀 도와줘. 라는 얘기가 우리 개항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요. 인천을 좀 도와주시고 특히 강원도 있잖아요. 이광재 지사. 가만히 전국을 이제. 아니 강원도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지지율은 20% 차이 나는데 개인 경쟁률로 지금 한 중국어는 3%까지 좁혀졌대요.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 개인 경쟁력이거든요. 그걸 대단하게 전략적이고 정말로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기회는 뛰어나고 강원도에 대한 애정도 많고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 아예 강원의 아들인데 아버님 성함이 강원지네요. 진짜 잘 들어보겠는데 아침에 이러시더라고. 어찌 된 건가 봐요. 유민 후보 나오는데 충청도 하셔야 되잖아요. 아, 그게 있는데 그래서 강원은 조금만 우리 힘 합치면 전혀 일반적인 주장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고 강원도가 지금 인구 150만 정도? 요즘 50대 국회의원 70만? 그러다가 유권자 비율을 생각하면 한 60만, 50만 정도잖아요. 거기서 절반이면 25만 요즘은 40만 정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바로 5%가 2,500만 미세한 차이로 전화해가지고 투표하시면 결론이 바뀔 겁니다. 부탁드립니다. 왜 그 강원도 이광재 얘기를 하냐면 연락이 왔어요. 진짜 너희 누구? 실제로 충청이 운영자 역할을 합니다. 충청이 판세를 이걸 막 죽도록 해야 됩니다.